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아샤. 헤어치세요.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조금 식상하다면 식상할 수 있는데, 식상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할수 있는 사람과 할수 없는 사람의 차이를 고찰해보자 라는 주제인데, 이렇게만 보면 되게 식상하잖아. 왜 지금까지 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와 오갔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 내가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잖아. 남자는 못하는 거고, 여자는 안 하다가 못하는 거고, 남자는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여자는 네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일본 여자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여성시대라고 할수 있는 걸즈 채널에 올라온 토픽이라 가지고 이걸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좀 내가 옛날 생각이랑 지금 생각이 좀 변한 거에 대해서 좀 소정을 하자면, 옛날에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남자는 못하는 거고 여자는 안 하다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지금도 여자는 안 하다가 못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남자는 못한다라는 전제가 이제는 조금 약간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옛날에 나 때만 해도 그냥 못한다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았지. 물론 그 와중에서는 뭐 이제 화려한 싱글 산 사람도 있긴 했는데,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냥 못한다의 느낌이 그래도 더 많이 해당이 됐다면, 지금 와서는 결혼이란 제도에 정말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해. 특히 남자들 중에서. 그래서 지난 5년, 이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남자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 내가 내 주변 사람을 보더라도, 그리고 내 동갑내기 친구들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변한 게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애들도 그렇고, 정말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이 조금씩 강하게 들고 있거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결혼이라는 게 절대적인 행복의 총량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일본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싶어가지고, 이게 일본에 올라왔더라고, 토픽으로.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과 할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기세와 타이밍, 타협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일본은 이런 말 되게 좋아하지. 기세, 기합, 이런 거 있잖아. 근성, 패기, 배짱,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기세와 타이밍, 타협이라고 하는데, 뭐, 다 맞는 말 같아. 그치? 기세와 타이밍과 타협. 사랑은 타이밍이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타협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세. 너에게서 결혼을 받아내야겠다. 오빠! 결혼할 거면 나 놔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요세 개를 꼽았는데, 여기에 대한 일본 여자들의 반응은 일단 타이밍이라는 의견이 조금 많았고,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여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그런 경우 좀 많이 본것 같아. 여자들은 20대 때는 약간 좀 장기 연애를 좀 많이 하잖아. 근데 헤어지고 나서 그 남자랑 결혼 안 되고 나면 그뭐 결정사 가가지고 그냥 한 6개월 만에 결혼하고 이런 거좀 많이 봤거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결혼하는 사람은 하늘이 점져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타이밍적인 관점에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와중에 선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결혼하지 마라, 피곤해라 이런 느낌인데, 요게 좋아요가 54개, 싫어요가 128이 달렸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일본 내에서는 그런 뭔가 비혼주의라는 게 그렇게 강한 트렌드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추가 많이 달렸는지 보니까, 그래,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토픽과 어울리지 않는 답변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라.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일본 사회에 약간 이지메 같은 느낌이 있지. 이런,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지. 그래서 그 뒤로도 계기가 없으면 어려운 패턴은 많다. 혹은 이성의 적극적인지 여부. 그리고 이런 좀 약간 현실적인 얘기도 있었어. 깊게 생각하면 결혼은 절대로 할수 없다. 나도 뭐 메리지 블루가 오기 시작하면, 야, 여러 가지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 안 되지. 싫어지면 그때 뭐 이혼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탈렀다라고 얘기해서, 깊게 생각하면 결혼이란 걸할수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동감가는 부분들이 있어. 멋모를 때간 아이들이 어떻게 투닥투닥 그러면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는가, 가장 현실적인 얘기지, 그치? 그리고 이게 조금 재밌어서 들고 왔어. 내가 분명히 돈 얘기가 어딘가 있을 줄 알았는데 돈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찾아서 찾는 게 이게 돈 얘기였는데, 이거였어. 결혼을 할수 있는 남자는 연수익이 600만 엔 이상인 남자, 그리고 할수 없는 남자는 연수익이 300만
만엔인 남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연봉 6천, 연봉 3천의 차이인데 세금적인 차이가 좀 커요. 일본은 이게. 그래서 연수 600이라고 하면 12로 나누면 얼마야 이거? 잠깐만 이거 5한 뭐 잠깐만 계산이 안 돼? 씨. 그래서 뭐한 달에 뭐 이제 500 세금을 안 뗀다면 500이라고 할 수 있잖아. 500인데 근데 세금을 일본은 오질라기 뗍니다. 그래서 연수이 만약에 이게 월 500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엄청 많이 떼가. 그래서 한 500만 원 받으면 세금 못 해도 한 80만 원 떼가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내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내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30대 연수입이 600만 원 이상인 남자는 파라리 기혼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도 좋아요, 싫어요가 반반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뒤로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만 40대 독신, 이혼녀는 3분이면 대체로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남자의 수요는 젊은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정된 남자보다는 위험한 남자를 좋아하는 타입은 혼기를 놓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좀 약간 성실한 남자는 저평가를 받는 게 있는 것 같아. 그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장으로서 잘하는 남자는 뭔가 조금 재미가 없잖아, 솔직히. 그치? 근데 재미가 있는 남자는 그만큼 또 이제 불안 요소가 있지, 리스크라는 게 있지, 리스키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한 남자에 대한 저평가는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신중해도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신중해진 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중에서도 적극적 이런 걸 좀 많이 강조했어. 여자가 못생겼지만 결혼할 수 있다, 적극적이면. 근데 기다려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건 미인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마지막은 그거야. 수요와 공급이 매치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빠지는지는 미지수다라고 하면서 어떤 여자의 기모노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래, 진짜 누가 누구에게 빠지는지는 미지수다 싶더라. 그래서 여튼 이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되게 재밌는 게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었어. 현실적인 우리는 막 돈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잖아, 그치? 돈에 대한 이야기 별로 없었는데, 의외로 별로 없었고, 그나마 찾은 게 아까 말했던 연수입 이거였고, 오히려 여자들이 생각하는 결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이는 그런 뭔가 타이밍과 기세, 적극성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혼하는 게 큰 무리가 없거든. 그래서 일본의 결혼 비용이 우리나라 4분의 1인 건 다들 알고 있을 거고, 근데 그 4분의 1조차도 안 되는 경우도 태반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결혼식 비용 자체가 비싸거든. 그래서 축의금도 한 30, 40만 원씩 해야 돼. 되게 비싸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거를 나시혼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나시 없다라는 뜻인데, 일본에서는 그냥 혼인신고만 받고 합시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 그냥 이게 예물 이런 거 반지나 하나 조금 괜찮은 거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애들이 무슨 돈이 있냐, 그러니까 그냥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그냥 야 우리 그냥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경우가 이상하지도 않거든. 그래서 옛날에 오상 채널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게 있었대. 야 그래도 오빠 우리 시작을 했는데 우리 쓰리룸 월세선 시작해야지, 이런 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30년의 디플레가 학습된 결과일 수도 있겠는데, 여튼간에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좀 약간 좀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 되게 많이 현실적이다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 비용 자체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폐기 기백만 있으면 못생겨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간 게 되게 재밌었고, 반대로 이 똑같은 얘기를 만약에 한국 여초에 올렸으면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싶긴 하지만, 절반이 결혼하지 마세요, 아니면 공주님 대접 받을 남자님이 결혼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가장 큰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을 보는 현실적인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쪽에서 일본 여자들은 그냥 현실적인 감각을 볼 게 없는 게, 그리고 따질 필요도 없는 게, 약간 결혼이란 제도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성립이 돼 있잖아, 그 문화 자체가. 근데 한국은 이미 비현실적인 거에서 현실 그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는 것도 되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뭐 요새 보니까 뭐 70년대생이 아니라 90년대생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 사회를 걸렸다 하는데, 글쎄 내가 보기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남자들이 지금 90년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맵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정말로 결혼이란 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결혼이란 것 자체를
그 서구권식으로 가야 돼. 허들을 대폭 낮춰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큰 메리트 자체를 못 느끼게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생각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통계로 나 분명히 입증될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90년대생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고 하는데, 글쎄 내가 봤을 때는 우리보다 더 빡신 애들이 지금 90년대 애들인데 이 결혼이란 것들을 이제 그 격변, 대격변이 일어나야 돼. 이거를 박살 내기 전까지는 결혼 제도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하기 전까지 저는 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